충전을 주고 뭐 이런 모습만 보다가.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내로서의 체리나 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죠. 원조 걸 크러쉬 체리나. 그녀가 180도 달라진 이유. 하면서 나랑 결혼해서 고마워. 바로 이 남자를 만난 후부터죠. 처음 딱 봤을 때 와, 센 누나구나. 잠깐만 잠깐만. 누구였어요? 이 친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? 6살 연하의 남편과 깨소금을 볶다 못해? 네, 잘했어요. 이런 거는 제가 또 꼼꼼하게 챙겨주는 편이에요. 사랑으로 날개를 단 여자. 체리나의 비상이 지금 시작됩니다. 경기도 외곽의 한 전원주택 단지. 5살 리트리버 영순이 엄마 체리나 씨입니다. 영순이와 리나 씨의 공통점이 있다는데요. 이제 5대 된 것 같은데? 어? 바로 오매불망 한 남자만 기다린다는 겁니다. 그런 거 보면 너무 기특해. 좋아서 짓는 것 같지 않아요? 저 느낌에는 좋아서 짓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아파! 아파! 이러면서 짓는 것 같지 않아요? 왔나보다, 왔나보다. 올라가. 아빠 왔어? 영순아. 왔나봐. 야, 진짜 바로 한다. 진짜 신기해, 저런 거 보면. 영순이 아빠 박용근 씨인데요. 선수 시절 LG 트윈스의 내야수로 활약하던 용근 씨. 리나 씨와는 궁합도 안 본다는 6살 차이. 연아의 남편입니다. 오늘 이겼어? 졌어. 마지막에 구해. 딱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. 아니야. 애들 잘했어. 잘했어? 코치 생활을 시작한 뒤론 주말 부부로 살고 있죠.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. 그래? 괜찮은 걸 또 먹여야 하니까. 가수 체리나에서 내조의 여왕으로 변신할 시간. 셋 다요. 먹어 먹어. 식사하세요. 먹어 이제. 어미 식사하세요. 먹어. 감사합니다. 지금은 부부의 연을 맺고 여보 당신하며 살고 있지만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아니야. 당신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. 뭐라도 남아있다니까 다행이다. 두 사람의 시작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였던 것은 아니었답니다. 리나 씨가 가수로 전성기를 맞았을 무렵 팬으로 가수 체리나를 좋아했던 용근 씨. 친한 형이 내 친구가 체리나인데? 이렇게 된 거예요. 나는 체리나라는 사람을 가수로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는 형이 친구래. 그러면 형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요. 그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느 감히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. 내가? 체리나를? 여자로서?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스타라고만 생각했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야구하는 친구구나. 근데 지금은 군 생활을 하고 있구나. 근데 리나 누나 좋아했어요. 그냥 가수로서 그냥 관심 있었고 좋아했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뭐 이 정도였죠. 하나, 둘, 셋, 룰라. 소년 박용근의 마음을 훔쳤던 그녀 체리나.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룰라의 인기를 견인했었죠. 그리고 봐봐, 내가 새로 넣은 거 있어. 이거 까만 거. 내가 원래 오메가3 줬잖아. 네. 이거는 깜단 거는 또 다른 눈따루야. 아빠 갔다 올게. 엄마. 아빠 빠이 해야 돼. 또 빠빠 해야 돼. 엄마 여기 있어. 무거워.
만들려고 했어. 운동 조심해. 어, 갈게. 응. 잘 지내고 있어. 응. 애기들 잘 케어하고. 도착해서 전화해. 응. 아, 알겠어요. 갈게. 이제 훈련지로 떠나야 합니다. 1년 중 10개월은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냅니다. 좀 마음에 안 좋을 때는 많죠, 아무래도.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니까. 근데 나름 익숙해져 있어요. 너무 연애 시간이나 결혼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근방에 막 숙소 제가 잡아가지고 근처에 같이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내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부상 없이 뭐 잘하길 바라고 실수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마음이죠. 그전에는 뭐 근처에서 숙소도 없고 그랬어요. 어쨌든. 리나 씨와는 달리 용근 씨는 좀처럼 이별이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줘야지 필요할 때 서로 의지하고 필요할 때 같이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거를 못해주고 그냥 나오니까 또 매번 계속 영상통화나 뭐 이런 다른 영상 뭐 집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걸로 위한 거리 삼죠. 어쩌면 5년 전 함께 겪은 그 끔찍한 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. 지인들과의 모임 중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지인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. 당시 간의 40%를 절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던 용근 씨. 잘 가겠습니다. 유족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그날은 그냥 리나 씨랑 조용히 밥 먹고 헤어지는 날이었어요. 헤어지는 날이라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리나 씨의 그렇게 사고 당하신 분의 조금 그날에 같이 술 한잔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저희는 따로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수술 후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. 그때 이제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저 친구가 혹여나 이제 깨어나서 이제 원하는 거를 들어주리라. 그러니까 사람만 다오 약간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진짜로 완쾌가 돼서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지금은 다행이죠. 저한테 고백을 했고 제가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약간 연민의 감정이 좀 사실 있었고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고통을 보듬으며 조금씩 믿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. 저희한테는 큰 충격이고 고통이었는데 남들이 쉽게 얘기하는 얘기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저랑 신랑이 결혼식도 안 하고 조용히 조용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.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껌딱지 부부의 외출. 애기 허벅지 봐.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허벅지 봐. 귀여워. 우연히 만난 귀여운 아기에게 눈길이 머뭅니다. 리나 씨, 처음보다 지금 저를 더 많이 좋아해요. 제 느껴요. 물론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. 우리 신랑은 저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오해하시겠지만 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좋지?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질리지 않는 스타일인가? 이런 말 할 때 좀 질려요. 농담이고. 여기 우리 도착. 계시는가?
왔어요. 3년 전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 웨딩 사진을 찍고 반지를 교환했었는데요. 반지 스타일로 네네 실물은 좋은가. 자 또 이런 거 좀 나는 봤잖아. 또 이런 거 좀 쪼여줘야지 마시니까. 최근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용근 씨가 아내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네요. 와 너무 예쁘다. 사이즈 보시고. 어 어떡하지? 진짜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. 웬일이야? 너무 예쁘다. 근데 용근 씨 결혼식 생략하면서 프로포즈까지 생략한 건 아니시죠? 저희는 뭐 결혼 거의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네.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땐 평생 욕 먹을까 봐 그냥 아휴 뭐 하긴 해야겠고 그냥 타이밍이 그냥 그때가 날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해서 봤죠. 어 뭐야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랑 결혼해서 고마워 이랬죠. 어 닭살이다. 사실 예식도 예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빛났으니까요. 저것도 예쁘다는 거지? 이번엔 리나 씨 차례입니다. 프로코스로 데려가실까요? 어떻게 하실까요? 오늘 코스가 어떻게 돼요? 정말요? 좀 피곤하시죠? 네. 피곤하니까 좀 짧게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야외에서 고생하셨으니까. 아팠어? 오케이. 남편을 위해 준비한 건 다름 아닌? 아팠어. 니나표 눈썹 다듬기 서비스. 그냥 그래도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오다 가다 보고 하잖아요. 조금이라도 그 깔끔해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신경 써주는 거야. 근데 이거 벌칙 아니에요? 아우 아우 이번에 아팠다. 나 뭐 잘못한 거 있었어? 아니 귀여워요.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귀여운 거야. 다 했어. 내친 김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관리까지. 얘기 듣고 웃기지. I got a little something that I wanna lay out. 됐다. 벌써 잘생겼어. 뭐? 아니 리나 씨도 그 보조개 있잖아요.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만든 줄 안다고 생각해 막. 이거 어릴 때부터 있어요. 진짜. 이것만 진짜. 자연산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. 아니요 코도 다. 자연산이에요. 아니. 이제 돌아왔어요. 저한테는 뭐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상한 말 해도 저는 저한테는 최고죠. 제일 예쁘죠. 오늘 수고. 수고했어요. 너무 행복해요. 지금 너무 행복하고 더 좋은데 이세가 생기면 더 행복하겠죠? 제일 큰 욕심이에요. 이 친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?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까?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구세주 같은 사람. 세상에서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사람. 그리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때로는 오빠 같고 그렇습니다.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꼴 보기 싫을 것 같은데. 날이 좋을 때에도 날이 궂을 때에도 내 편이 돼준 단 한 사람. 바로 당신이 내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입니다.